라이트급 토너먼트 세 번째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리스 차이 1cm밖에 나지 않습니다. 신장은 김창현 선수가 2cm가 됩니다. 나이도 한 살이 더 많고요. 70.4kg. 네. 일본 얼라인 선수 자, 먼저 선포는 코메 나카스케 선수가 소개받겠습니다. 근육이 잘 발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몸매의 소유자예요.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마스로 종합격투가 됐어요. 네.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근육이 없어도 같이 보이거든요. 얼굴 생긴 걸로 봤을 때. 나이도 더 많아 보이고요. 네.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어서 코너에 김창현 선수가 소개했습니다. 네, 아, 멋집니다. 네. 김동현 선수, 이상수 선수, 강경호 선수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지난 바로 끝난 경기 유실 대 김성모전 그리고 이 쿠메 대 김창현전은 역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뒤진다고 평가받는 매치업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몸도 좀 더 긴장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엎친 데 덮친 게 우리 김창현 선수는 지금 몸 상태가 사실 최악이고, 네. 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지만 보란 듯이 김창현 선수 네.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초크왕 대 암바왕의 대결입니다. 네. 이영석 선수는 암바로 제압을 해낸 바도 있는 쿠메 나카스케 선수.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라이트 아,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데요, 쿠메 나카스케. 네. 자, 순간 긴장도가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네. 자, 메이킥. 자, 아빠클라킹은 쿠메. 하지만 김창현 선수도 경험이 많습니다. 네. 만만한 선수가 절대 아니에요. 로케.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지금 안면 한번 노려봤던 쿠메. 자, 태클 시전 들어옵니다. 자, 지금 쫙 깔아주고 네. 있는 김창현. 어우. 막 뽑으려고 이제 백으로 갑니다. 쓰면서 아, 쿠메 선수 자 오늘. 카운터 준비했죠? 자 김우라 잡고 있습니다. 네, 왼손 김우라 카운터 준비한 상태에서 일단 아, 상대에게 아. 매달리면서 그라운드로 잡아 들어갑니다. 김창현 밑으로 가는 아 가는 거 김창현 선수 약간 자 이제 다음 거 생각해야 됩니다. 네. 힘 너무 많이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래도 잡고 있고 몸으로 눌러주면서 일단 스탠스를 해내고 있습니다. 쿠메 나카스케. 자, 교착 상태인데요. 김창현 선수가 불리합니다. 밑으로 왔기 때문에. 자. 엉덩이를 반대쪽으로 빼서 저 팔을 뜯든지 예. 아니면 이 팔꿈치를 세워서 놓고 뒤로 지그시 누우면서 뜯든지 둘 다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 풀었다가는 바닥에서의 가드 포지션 위치로 그대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 네. 않겠습니까? 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김창현. 자 조금씩 나오는 기미가 있는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네. 양손 그립을 또 잡고 있는 쿠메 나카스케. 네. 쿠메 선수 지금 아 머리로 겨드랑이 쪽으로 넣어서 그립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쿠메 선수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 자칫 네. 잘못했다가. 네. 브레이크에서 다시 네. 스탠딩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 쿠메 선수 몸놀림이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네. 아, 그렇죠. 네. 왼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네. 치고 빠지는 김창현 네. 선수의 플레이. 아, 네. 라이선을 주저앉았습니다. 자, 뉴넥이 쭉 들어옵니다. 후배 공격. 들어왔는데요. 아, 라이트 펀치 이후에 주저앉은 이후에 아트마우 경기에 내줍니다. 아, 그 짧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후메 다카스케의 승리. 아쉽습니다. 네. 아, 그 펀치를 허용하기 전 상황까지는 좌우로 네. 흔들어지면서 김창현 선수가 네.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로데프시 성공국 빈남 라이트급 토너먼트 세 번째 경기 공식 판정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경기의 승자는 1라운드 3분 27초 만에 미안해 기는 정도로 블루코너 1번 구매 다카스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1라운드 리오네이키 선수로 4강 진출 티켓을 따내는 구매 다카스키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너무 강하네요. 구실 블루샤 그리고 구매 다카스키 빠른 타격에 더해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결정력. 네. 남성 선수라고 발표했습니다. 남성 선배님. 네. 네.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네. 오셨네요. 와, 안타까운 선수. 아, 저 라이트. 그리고는 곧바로. 네. 놓치질 않네요. 네. 아. 아. 확실히 자신의 승리를 만들어 갈 줄 아는 중문에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김창현 선수도 굉장히 강자거든요. 네. 다시 한번 승리한 후멘 탄탄스키 선수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1라운드에 리얼...